윤석열이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기는 2년 못 버틸 거다. 윤석열이 취임한 다음에 지지율이 한 10% 내려가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버릴 거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아직도 42%나 나온다는데 저 모습 보세요. 네.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가서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 반대했던 놈들 엿 먹어라. 내가 꼭 애들 뒷골목 애들 하는 아니 저 제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체면이 있지 저 짓을 하겠냐고요. 내일아! 예, 윤석열이 지금 뭐 우리가 예상하기는 2년 못 버틸 거다. 윤석열이 취임한 다음에 지지율이 한 10% 내려가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버릴 거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아직도 42%나 나온다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수백 개 아닙니까? 그러면 뭐 여기저기 예, 막 조사해갖고 뭐 윤석열이가 한 50%만 넘어가도 60% 되면 막 그 윤비어천가를 부를 텐데. 네. 하나도 안 떠요. 어떠다. 근데 네. 한국 갤럽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한국 갤럽이 보수적이고 무척 거기는 ARS를 안 하고 실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 제일로 맞다고 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으로 거기 지정해서 하거든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 발표한 거 보면은 윤이 42%예요. 이제 지지율이. 예. 근데 문 대통령 지지율은 44%예요. 근데 반대는 부정평가는 45%예요. 윤석열이 부정평가는 45%.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다른 군소업체에서 하는 거 보면 뭐 30%대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건 발표를 안 해요. 그렇죠. 그게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거는 발표할 텐데 그거 뭐라고 썼어요? 노란 글씨는? 근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사진 한번 봐봐요. 네. 야가 성렬이 네. 이게 정신 나간 놈이지 이게 뭐예요? 나... 아니 그걸 인지하세요. 그걸 저 말이라고 정신 나간지는 우리가 이미 다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시청자들은 저 모습 보세요. 네.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가서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 반대했던 놈들 엿 먹어라. 내가 꼭 애들 뒷골목 애들 하는 아니 저 제가 제정신 가진 사람은 체면이 있지 저 짓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는 저 턱 나와서 이렇게 네. 썼습니다. 네. 네. 윤석열 정신 차리거라. 네. 너 나 정대택에게 정신병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너 대통령 취임하기 전 나 정대택하고 누가 정신병자인지 정신감정하자. 대통령 취임식장에서도 좋다. 기다리겠다. 내가 써서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저기 말이요. 답변 안 왔어요? 날렸어요. 답변 안 왔어?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네. 안 그러면은 네. 저 대통령 취임식장에 가서 한번 떠들어 보든지. 근데 여기서 그 얘기 좀 합시다. 네. 저기 저는 대통령 취임식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다 가서 그때 우리 어머니 노인네 모시고 가서 갔는데 참 호강하셨네. 이거 가봐야 고생입니다. 고생. 그 잠깐 그 보려고 뭐 요번에 만약에 BTS 공연이라도 한다면 그것도 한번 본다고 가는 건데 감사부터 검문당하고 뭐 비표 달고 그 에이 4만 명이면 막 어디 갔다 콩나물 시루 넣듯이 막 여의도 그 잔디밭에 끌어들 텐데 고생입니다. 고생. 근데 이번에 지금 또 큰일 났어요. 윤석열 취임식 때 네. 파티를 한다는데 벤츠를 500대를 지금 뭐 빌렸대요. 그 유빈 그 차량을 이래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이 도대체 뭐려고 저러는 건지.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안 좋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푼이나 아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윤석열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가 겉멋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이야 지금 뭐. 그래서 그 윤석열 취임식 때 지금 무슨 뭐 벤츠를 500대 빌리고 뭐 몇만 명을 불러온다는데 4만 몇 명이래요? 4만 몇 명을 불러다 어디다 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우리 명을. 저기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2만 5천 명 그랬거든. 2만 명. 근데 이게 뭐 지금 저기 윤석열 지가 지 얼굴 내려고 아니면은 뭐 저기인가 보죠. 뭐 김건희인가 김명신이 뭐 팬카페인가 있다며요. 네. 거기 걔들 다 불러난가 보죠. 아니 도대체 그 원래 사람이 그래요. 속이 차지하는 사람은 속이 네. 비어있고 사기꾼들은 겉모습을 내려고 그래. 그게 딱 지은순이 바로 그게 지은순이나 지금 김명신이가 네.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겉멋이라도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아는 거 없는 거는 윤석열 자신도 알아요. 김건희도 윤석열 무식한지는 다 인정할 것 같은데.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김건희는 그래도 윤석열보다 나아요. 나요? 그 도사들하고 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 전 보려면 그래도 학식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저기 뭐 학위도 주연그 따고 예, 아, 그랬잖아요. 아 그렇지 박사지요. 윤석열은 윤석열의 석사가 그래서 학사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땡전한 부없는 인간을 데려다 결혼까지 해줬다고 녹취록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네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